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똑딱볼. 누구나 골프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공을 치는 기술 다 해봤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똑딱볼이 여러분의 골프 인생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잘못된 출발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오늘 무서운 사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똑딱볼, 4분의 1 스윙, 하프 스윙, 4분의 3 스윙, 그리고 풀 스윙. 그래서 이런 동작, 이런 동작, 이런 동작, 이런 동작 하면서 여러분들은 똑딱볼을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. 친구들과 골프를 함께 시작했을 때 너 지금 뭐 배워? 오, 나 지금 4분의 숨스윙. 어떻게 나 아직 하프 스윙인데. 이런 대화도 다 해봤을 겁니다. 하지만 그 똑딱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스트라이킹 능력을 빼앗아 버렸다면 이건 정말 슬픈 사실일 겁니다. 제가 똑딱볼로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스윙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팔을 펴고 모으고 굉장히 온몸이 경직된 모습으로서 골프 스윙을 하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골프를 처음 배우는 분이 저에게 오잖아요. 그러면 저는 어떠한 원칙도 가르쳐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잡고 그냥 대충 쳐보세요!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을 이렇게 잘 맞히지는 못해도 스윙을 몇 번 해보면 아 대충 이 작대기 가지고 어떻게 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탁 보기만 해도 아 이분이 어떤 성향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늘 배우는 똑딱볼은 우리 어드레스라고 해서 뭐 발, 뭐 셋업 이런 거 배우잖아요. 그래서 공 옆에다가 바짝 붙여놓고 스퀘어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허리에 힘주고 이 기본적인 셋업을 배우죠. 그리고 여기서 테이크백을 할 때에는 일자로 이렇게 빼라고 낮고 길게 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. 공 뒤에 바짝 골프채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? 맞습니다. 어떻게 백스윙을 들어야 하나? 아니면 어떻게 이 골프채를 뒤로 빼야 하나?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병옥 골프랩에서는 늘 옥딱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공 뒤에 바로 클럽을 붙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거리에 그냥 클럽을 두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50cm 또는 많게는 1m 두는 분도 있는데 뭐 대충 한 70cm 정도 뒤에다 이렇게 두죠. 이때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지는 대로 놓으라고 합니다. 이 레슨은 초보, 중급, 상급자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레슨입니다. 그럼 이렇게 둔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하면 이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? 이 채를 어떻게 들까? 아니면 이 공을 어떻게 칠까? 어떤 생각일까요? 맞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는 대부분의 골퍼들은 이 공을 어떻게 칠까에 집중을 합니다. 얼마 안 되는 공에서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60cm, 50cm, 30cm 이 공간 자체가 우리의 생각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공을 쳐보세요 하면 어떻게 드는 건 상관 안 하고 빨리 들어서 얘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샷을 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 바로 뒤에 클럽 헤드를 놨을 때는 이건 생각이 복잡해지죠.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들었을 때 또 어떻게 내려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생각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공을 칠 수 없지만 공에서 클럽을 떼어놨을 때는요 그냥 공만 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집념이 생기기 때문에 스윙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클럽 자체가 공의 후방 쪽에 놓였기 때문에
내가 이 공을 칠 때에는 위에서 내려 꽂는 게 아니라 공 옆쪽에서 쳐야 된다라는 사이드 블로우의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봅니다. 이렇게 떼어놓은 상태에서 너 이거 이런 식으로 치려고 하는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지금 뭐 이병호 프로 얘기한 대로 막 공만 치면 그 스윙폼 안 돼! 이러면서 어떻게 그걸 쳐다봐요?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공을 치는 모습을 보잖아요. 여러분들이 4분의 1, 하프, 4분의 3, 풀스윙 이것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. 공을 치는 모습에 있어서는요. 또 봅니다.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공에다 바짝 붙이면 이걸 어떻게 들지? 이런 생각이지만 딱 떼어놓으면 뭐 직후방으로 뺀다 이런 거 아니에요. 여러분 몸 그대로 두고 그냥 뒤쪽으로 딱 편하게 내려놨을 때 이 위치면 돼요. 왜?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여기에서 공과 클럽 헤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도약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들고 이런 식으로 타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윗스팟을 잘 맞히고 그리고 최저점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정말 놀라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치는 법을 알려드릴 때 뭐 편하게 한 뒤에 50cm 뒤에 두세요. 근데 더 잘 치게 되잖아요. 그럼 좀 더 뒤로 가세요. 좀 잘 치게 되잖아요. 뒤로 두세요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진 않아요. 클럽이 이미 뒤에 가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돌아 있거든요. 상당 부분 몸이 돌아간 상태에서 들고 공을 치게 되면 훨씬 더 이 회전에 대한 느낌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오늘 옥탑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. 이 스윙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 정도의 레슨이 추가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. 이 똑딱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 뒤에 바짝 붙여놓는 것과 그리고 떼어놨을 때의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.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. 그러면 공을 칠 때 무조건 떼어놓고 칩니까? 아닙니다. 공을 칠 때 백스윙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행여 이러한 것이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내 몸에 뱄을 때 그냥 놨으면 아우 나는 이렇게 공 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하는 셋업 자세로 간다 하더라도 아 이걸 어떻게 빼지?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샷을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.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초보 골퍼가 있을 수도 있고 중급, 상급 골퍼가 다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내가 지금 무언가 정확한 스트라이킹이 되지 않고 공을 치는데 경직된 느낌, 그리고 연습을 하고 나서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옥탑볼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대국민체조 아시죠? 껌체조. 껌, 껌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공을 치면서 자, 붙여놨어요. 한번 뛰어, 그렇죠. 떼어놔보죠, 한번. 떼어놓은 상태에서 들고 껌 하고 치게 되면 얼마든지 똑같은 스윙의 모양 그리고 멋진 스윙의 모양으로 여러분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발상의 전환입니다. 공 옆에 바로 붙이고 치는 것과 떼고 치는 것 출발점이 다릅니다. 붙였을 땐 어떻게 들지? 하지만 뗐을 때는 어떻게 치지?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니까요. 여러분 꼭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연습장에서도 무조건 처음부터 붙여놓고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떼어놓고 헐렁헐렁 빵 하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서 워밍업도 하면서 여러분의 골프를 하루하루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의 스윙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